우리의 티타노. 후드가 8640에서 399까지 줄었어요. 이 정도면 한 30분 내로 죽겠죠? 얘 최후를 지켜봐 줘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좀 빨리 돌아가시게 좀 나가서 운동 좀 시켜줄까요? 해맑게 웃지 마. 이거 타고 놀러댕겨요. 길바닥에서 죽여. 뭐야 이거? 아, 누가 탔구나. 여러분은 지금 티라노 입 안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쓰여 가서 잡아먹는 거죠? 혓바닥에 백태 낀것 봐. 치카치카 좀 하라니까. 누가 타는 거야? 이름 안 뜨는데? 이름 보였다. 초코양, 초콜릿님. 아예 렉스가 아니라 기가였구나. 아 미안해 기가야. 오늘 저기 티타늄만 타다 보니까 네가 왜 이리 아기자기하게 느껴지니? 렉스는 얘네죠? 난쟁이들. 난쟁이들아. 기가가 이렇게 쪼그맸어? 해맑게 웃지 마. 너 귀엽게 느껴진다 임마. 얘 이거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이노 게이트 정도는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이씨 쓰러지지 마, 비틀거리지 마, 넘어가 그냥 당당히 넘어가. 넌 킹이야. 야이긴 다리로 이걸 못 넘어가? 야 휘청거리지 마. 얘 늙어서 죽을 때가 다 돼서 이래요. 야 캐찰 따위한테도 낑기냐? 여기 어떻게 들어왔니 너? 아까 너몸 저기 있었는데 여기는 어떻게 왔니 그 사이에? 이건 내려가서 캐찰을 치우고. 아씨 누가 밀었어? 자살하는 상황 같았죠? 뛰었다. 이제는 저 까생이로 나가야 돼요. 미친년 나가자. 티타늄의 최후를 봐줘야지. 아, 우리 뭐 육식하는 테이밍 할래요? 티탄을 죽인 다음에 프라임 겁나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얘를, 아, 죽는 모습을 꼭 봐야 되나? 패시브 상태에서 엉클하고선 기가로 씹어줄까요? 경험치 많이 준다는데? 저는 한국사본 절대 안 갑니다. 이거 마우스 왼쪽 클릭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마우스 왼쪽 클릭 한 번만 다시 해주세요. 티타노보다 높이 올라가나, 앞발이? 그네, 밟아버리겠네. 엉클한 거는 경험치 안 줘요. 단식 투쟁하는 애한테
고기가 얼마나 맛있는 건지 보여주겠어. 물고기 먹방.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보고 싶지? 배고플 거야. 인기지 마. 겁나 비비적거리네. 내 궁둥이에 네 궁둥이 비비지 마. 기분 더러워. 나 뭐에 낑겼니? 나 뭐에 낑겼어? 마우스 우클릭도 안 되고 좌클릭도 안 되고. 좌클릭은 되네. 뭐야 이거? 이게 물 먹니? 따라오라고 미친년아. 얘 이름이 미친년인데 욕하는 거 아니에요. 팔로잉 내가 했는데 왜 쟤를 따라가? 아 저분을 따라가? 꼬라보지 마 이씨. 말도 안 되는 게. 얘 죽을 때도 안 쓰러지고 고개만 숙이고 쓰러질까요? 에이 신경질나. 참 공룡 진짜 크다. 얘보다 더 큰 공룡은 이제 안 나오겠죠. 엑스를 꼬꼬마 만들어 버리는 공룡들. 얘 죽으려면 얼마나 하는 거야? 357 한참 남았네요, 얘. 초코님 저기 목으로 뛰어야 되는 그래서 타면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조종석을 다 부셔버렸어. 시원하게 틈 한번 하고 싶다. 쟤는 왜 가만히 있죠? 아우 자꾸 낑길래? 타노 탈 때는 낑기는 게 없었거든요. 그냥 다 밀고 댕기는데. 와 기가 겁나 낑기네. 먹지도 않을 걸 왜 자꾸 죽이는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안정이 안 빠져나와요? 우와! 지금 여기 구조물을 다 없앴거든요? 오로지 딱 순수한 안장인데 안 빠지네? 오버튼, 티버튼 다 안 먹네요? 아씨. 사다리 굽다. 야야야야! 저 PVP에서 배 타고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배 부셔놓겠죠? 어떻게 숨기죠? 저기 멀리 바다의 가장 끝에 오피셜 서버 가면 그 배 바다 끝에다 설치하려고 배 주차시키려고 하면은 이미 다른 배들도 잔뜩 차 있어요.
또그 와중에 거기만 터널들이 있고. 얘 안장이 사용용가 봐요. 한번 들어가면 안 빠져나오네요. 얘가 죽어야지만 끊을 수 있나 봐요. 특이하긴 하다, 얘. 그래요, 초콜릿님 들어가세요. 지금 푸드 2730 남았, 아, 273 남았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초콜릿님 들어가세요. 내일 봬요, 초콜릿님. 나도 졸린데. 배부르니까 다 졸린대요, 지금. 마우스 드래그 할때 오른쪽 위에 아이콘이 깜빡거렸어요. 흑형님, 리아이. 마우스 드래그 할 때. 아! 저게 뭐야? 언, 이킵 아이템? 뭐 아이템 뺄수 없다 뭐 이런 소린가? 수진양 도아이. 아, 저거 뺄수 없다는 뜻 같아요. 안 되죠? 거의 놔도 안 돼요. 나는 배가 고파. 고기를 챙겨서 구워. 씨, 뛰어가기 너무 멀어. 이거 어떻게 죽일까요? 응가. 빵개 발가락 할지만 간지러워. 잠깐만, 간지러워. 아, 오늘따라 엉하고 거기가 왜 예민한지 모르겠다. 간지럽다, 지금. 물속 수장시켜버려요. 아, 이게 자연사할 때 죽는 모습이 궁금해요. 테이밍 때처럼, 기절할 때처럼, 딱 쓴 상태에서 고기만 숙이는지. 여기 위에서 봤을 때뭐 있었는데? 여기 있구만. 썩은 고기 뭐 이런 거왜 이리 많니? 아, 이것도 챙겨야 되잖아, 이제. 패시브하고 엉클에서 기가로 씹어도 경험치 안 준다네요. 죽인 다음에 기가로 씹을게요. 패시브하고 엉클 하면은 얘 공격 못 하지 않아요? 푸드 257 뒷단 주네. 짜증나네. 아직도 살아있니? 푸드 44, 44.4, 444. 죽을 운명이란 거죠. 죽을 때가 되니까 부들부들 떠는구나. 글쎄요, 이사 준비할까요? 동굴 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사하고 싶어요. 집 짓고 싶어요. 한계 소환. 아, 거의 다 죽어가는데, 씨. 명줄 더럽게 기네. 아까까지만 해도 얘 집에 가는 길에 죽으면 이 템들을 어떡하나, 얘 뱃속에 템들을 어떻게 옮기나,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괜한 걱정이었죠? 명줄 더럽게 길어요, 얘. 비버댐이 여기 왼쪽에 두 군데 젠데네. 그럼 저 젠을 피해서 요 위에다가 집 지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젠 방이 안될것 같아요. 여기 제가 애들 못 짓게 돌파대 하나 박아놨었거든요. 이건 누구야? 이 돌파대는 또 누구야? 아, 얘 여기 또 왔었어? 아이씨. 아이씨. 돌파대 또 부셔야 돼, 이따가. 루나모님도 어서와요. 하늘섬 아래도 비버 있어요.
하늘섬도 집 지을까? 여기도 집 짓고 하늘섬도 지을까요? 네, 캉손님. 아크 29.9달러요. 대류 구매 사이트 통하면은 24,000원에서 28,000원? 진짜 잘 싸게 사면은 18,000원? 바람 쐬고 올게요. 그래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시죠. 코코 먹는 모기님도 안녕하세요. 근데 코코가 뭐예요? 코코 아가? 코코 아가 코콘가? 대리구매 사이트 저기 네이버에서 공식 아크 공식 카페라고 자칭하는 데들 몇 군데 들어가 보시면은 가격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 보고 비교해서 사시면 되세요. 본체만 150만 원이에요? 본체만 150이라면 충분히 들어가죠. 제가 모니터, 마이크 뭐 이런 거다 합쳐가지고 한165 들었거든요. 문상은 3만 원, 무통장 입금 2만 원, 아 2만 5천 원. 본체만 150은 충분히 들어가실 거예요. 본체가 150인데 설마 램이 그중에 100만 원 차지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픽 카드도 높으실 테고 충분히 들어가지 않을까요? 세중량 본체 40만 원인데 돌아가요. 건빵나라님도 안녕하세요. 그죠? 본체 150이면 뭐안들게 있나요? 다 돌아가지. 부럽다, 본체 150. 어지간한 게임 BJ들 150 쓰나요? 진짜 잘 나가시는 분들은 본체 한200 넘게 드리고 그러겠죠. 철집 올려야죠. 인우님도 150. 레벨 44? 레벨 44? 찌찌형인가? 아, 지금 12시 넘었네. 자, 여러분, 12시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지금 추천 빵개네요. 어우씨, 배불러. 어, 그놈의 치킨 양 뒤따 맞네. 꼬리 돌려주고, 빙글빙글. 아, 우리 방또100% 남탕이구나. 이번에 집 지을 때 창고 방이요? 세정량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 서버는 정말 평화롭네. 아까 우리한테 털리는 애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한 4일 동안에 계속 다 털었죠. 정갈의 랩터.
같아요. 일로 와. 비버도 잡고. 꼬리로 가서. 아이씨! 비버 땜 두 개 털고. 아씨 무거워. 금고 세 개 설치하고 앞쪽에 두 개. 앞쪽에 창고. 아, 선마님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드 선마님. 방학 안 하셨나요? 피서 갔다 오셨나봐요, 제드 선마님. 방학했어요. 방학했으면 이제 노느라고 바빠서 못 오시겠다, 그죠? 아크 사서 할 건데 팁 좀 주세요. 저기 유튜브에서 아크 초보 가이드라고 치면은 아크 초보 가이드라고 자동 검색어가 있거든요. 그거 치면은 제가 올렸던 게 쭉 나와요. 그거 보시면은 참고가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또 그거 초보 가이드만 보시는 분들은 또 초보 가이드만 모아주세요. 초보 가이드가 은근 재밌나봐. 팀장님, 내가 이렇게 안 했단 말인가? 아, 썩은 고기도 버려. 펠트도 버리고. 이 펠트 무겁다. 오케이. 나무 또 갖고 오고. 저 세정량이랑 할 때 안 걸린다고 했었나요? 캐철에서 낙사하는 것도 경험해봐야 돼요. 아, 코지가 뭐냐면서 제가 화냈어요? 아, 얘 무거워, 씨. 이 등치에 뭐가 무거워. 그래요, 오늘은 집지어요. 저도 초반에 진짜 세트하다가 실수로 2버튼 눌러서 많이 죽었는데. 아, 이거 언제 부수고 있니? 아씨, 망할 놈 털렸으면 털린 거지. 여기 와서 파대 또 받고 가, 씨. 휘양초님 안녕하세요. 휘양초님 되게 오랜만이시네.
아침에 아크 방송이요? 제가 과연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제가 불면증이 좀 심해서 암만 피곤한 상태에서도 누워있으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데. 아, 눈 뜨면 정신 차리고 샤워만 하고 바로 방송 켜야죠. 티타는 피가 잘안 줄어요. 피통이 워낙에 커가지고 걔가. 장크루즈님도 아이아이. 부서지라고 있지. 어우, 얘도 지쳤어. 아, 타이탄 걔 이제 절반 정도 됐네. 타이탄 걔는 어차피 테이밍 하면은 하루 정도밖에 못 사는 애예요. 아사합니다. 아사 음식을 못 먹어가지고. 지금 걔 배고픔 수치는 다 떨어졌고요. 이제 배고픔 다 떨어졌으면 피가 까이겠죠? 지금 피 까는 중이에요. 네, 초콜릿님. 이게 티타노는 수액도 안 먹어져요. 뭐, 유주 아이템이라는 버튼 눌러야 되잖아요. 그 버튼 자체가 활성화가 안 돼요. 얘 부수는 부족이요? 원래 여기서 살았던 애 같은데요? 지네 집 털리니까 짜증나서 맨몸으로 와가지고 우리 랩터 죽이고 갔다네. 수암? SWARM. 리아입니다, 찬영님. 좀만 더 부수면 돼. 할러님 서버에서는 걔네 안 죽는 것 같아요. 할러님이 지금 걔 다섯 마리 갖고 계시다고 했는데 죽었단 얘기가 없었어. 걔네 프레임 부족으로 바뀌었어요. 스와름. 티타노는 저희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걔 수명이 지금 다 됐습니다. 백상원님 안녕하세요. 어우, 얘도 피가 나. 이 괴물 같은 놈도 피가 나요. 어우, 한참도 남았다, 씨. 이제 4분의 1 정도 남은 건가? 3분의 1 남았네, 3분의 1. 얘한테 나코틱은 왜준 거예요? 많이 까졌죠? 아우, 씨, 야. 기가 왜 이리 쪼그매 보여? 가슴에 포 감겼네? 와, 씨. 크다, 커. 가자, 티타노 죽는다. 횃불 밝게 비춰줄게. 너희 가는 길 내가 밝게 비춰줄 거야. 인도해줄게. 빨리 와. 아직 18,000 남았는데요. 그냥 뭐 거의 죽어가네. CHZ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CHZ님. 고생하셨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이 피 범벅인데 아직도 피가 19,000이에요. 야, 이게 싸우면서 이렇게 피가 나면은 다쳤구나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피가 점점 번지니까 무슨 아우 병 걸린 애 같아. 이걸 어떻게 다시 기절시켜요? 먹방 방금 했습니다, 저. 한 시간 전에 먹방 끝났을 거예요. 그 아마 내일 한 점심 시간 때쯤에는 유튜브 올라갈 것 같아요. 치킨 먹방 했는데 다 먹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아유, 아니요. 캡틴님 믿지 마세요. 기절시켜도 안 됩니다. 지금 이걸 나코틱 먹여서 기절시키라고요? 얘 기절 수치 1, 10, 100, 1000, 10,000, 35,000인데 그냥 기절시킨 상태에서 피 계속 까일걸요? 하고 얘 유저 아이템이 안 활성화가 안 되죠? 고기 눌러도 안 되고. 아, 이걸 이 장면을 낮에 봤었어야 됐는데. 자, 여러분 8,000 남았습니다. 8,000. 우리 모두 티타노의 죽음을 관심있게 지켜봅시다. 아주 보기 힘든 장면이죠. 아, 횃불 걸리적거려. 없는게 낫죠? 죽는 순간입니다. 드디어 이 괴물같은 티타노사우루스가 죽는 순간이 도래했습니다. 안보여요? 켜주세요. 더 안보이잖아요. 횃불만 보이잖아요. 저기 밝아지지가 않잖아. 티타노의 죽음. 네가 나빴어. 왜 단식투쟁하니? 네가 나빴던 거야. 저기 검은 거 보이죠? 길쭉한 거? 고추 같은 거? 저게 티타노 머리예요. 아, 불 켜고 타이탄에 버려요. 우선 이게 1463 내려서 불 켜고 버리는 키가 뭐였지? 이게 버리는 키가 뭐였죠? 나 순간적으로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아, 마우스 우클릭. 왜? 아예 죽는 순간 못 봤잖아. 처음으로 무너졌네. 기절을 해도 얘 테이밍할 때 기절시켜도 절대 무릎 안 꿇었거든요. 고개만 땅으로 이렇게 쭉 쳐져 있었는데 무너지네. 아이씨 못 봤잖아. 무슨 상당 고인의 명복을 빌어. 아이씨 죽는 순간 못 봤잖아. 하긴 뭐 얘 죽는 순간 저 위에서 있었던 사람도 나밖에 없을 거다. 내 횃불. 또 눈은 감고 죽었어? 불쌍하다 이렇게 보니까. 이빨도 귀엽게 앞니 이렇게 딱 덮으시고. 근데 티라노가 티렉스죠? 티라노사우루스가. 아, 티타노가 티렉스 아닙니다. 티타노는 얘예요. 렉스는 저 안에 따로 있어요. 얘 고기 얼마나 나올까요? 얘 고기 캐볼게요. 안장부터 좀 챙기고. 얘가 렉스죠. 얘가 렉스. 우리 아유 렉스들. 아, 기간지 알았잖아. 아, 이제 티타노 이후로 렉스랑 기가 사이즈가 좀 구분이 안 되나. 다 꼬꼬마로 느껴져. 여기 가운데 빛나는 거 횃불이야.
우리 님들 또 안장을 쏙 가져가 줬죠? 딴 거는 뭐 안장만 쏙 가져갔어. 이마진님 어서오세요. 고기 안 나와요. 고기 안 나와요. 얘, 얘 없어지는 시간이 42분이나 걸려. 고기 아예 안 나오는, 안 나오네요. 다른 공룡도 죽이면 42분 걸리나? 씨 없어지는데? 야 씨 우리 집 앞마당 지저분하잖아. 너 죽어봐. 이 시체 얼마나 걸린지 좀 보자. 이사나 갑시다. 얘 14분, 얘 15분 걸리는데. 안 먹는, 안 먹을 거면 안 죽이죠. 제 야생 공룡은 15분 걸리는데. 입이 안 보이? 41분. 아까 집 들어갔다 나오는 시간 따지면은 얘는 없어진데 45분 걸리겠죠? 주차하러 가자. 곡괭이로는 캐져요? 진짜? 나라 곡괭이. 어, 캐진다! 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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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진다. 근데 일반 고기만 엄청나게 나온다. 프라임을 더 많이 줄 줄 알았는데 역시 나의 기대는 꽝이었구만. 도끼로 캐면 가죽밖에 안 나오잖아. 지금 일반 고기랑 가죽이랑 비싸게 나오는데. 아, 또 피 묻은 고기 보니까 배고파진다. 가죽 이빨이 나오는데요. 가죽이나 챙겨요. 오, 역시 새벽 방송 11일. 지금 이 시간에 아크 방송하는 BJ 아무도 없나봐요. 티타노가 손으로는 캐지네요. 참고로 쳐도 조금 나와요. 이게 티타노가 공룡 왕이다 보니까 현재까지 다른 공룡이 죽이는 것도 상상을 못하고 죽여도 고기를 안 주나봐요. 곡괭이가 고기는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우리 님들은 가죽 필요하다고 평소에 가죽 다 갖다 버리시는 분들이. 너 프라임도 먹어. 평소에 가죽 챙기지도 않는 분들이 가죽 캐라고. 아, 티라누라 그러는 게 아니라 팀 시체. 우리 공룡 시체는 공룡으로 못 캐는 거예요? 아, 몰랐네요. 저희 팀 공룡 죽었을 때 시체를 캐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내 빌어먹을 물고기 고기 먹어도 먹어도 힘 배고파. 얘도 굶고 있지 않니? 열매라도 먹으라. 나 이거 12승 초보가 해도 언제 찍어? 아, 네 앞발이었지? 잠깐만, 이게 뭔데? 브론토잖아, 브론토. 내놔. 쟤도 브론토고, 끝. 해플 놓고. 빨리 들어가, 빨리. 뭐 고기가 이리 많어.